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부는 2월 5일 수요일 토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진단 의료기기 전시회 참여 소식 속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둘째, 삼성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돌입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대 실적 전망 및 저평가 분석 결과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KM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 관련주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SJK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파산 신청 제기 소식에 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2월 5일 수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에탄올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손세정제는 아예 약국이나 마트에서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에탄올과 글리세린 등 재료를 직접 구매해서 손소독제를 직접 만들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보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03년 유행한 사스 바이러스와 매우 비슷한데 2005년 국제학술지인 병원 감염 저널에 실린 독일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85%의 에탄올이나 95%의 에탄올의 경우 사스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효과가 뛰어났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에탄올이 85에서 95% 포함된 손소독제로 사스 바이러스를 30초 이내에 10만분의 1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탄올을 이용해서 손소독제를 직접 만드는 시민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에탄올 소비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에탄올 관련주들, 한국 알코올이나 창해 에탄올, MH 에탄올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5G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하나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서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강하다며 국내 대다수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금년 1분기에는 개선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일본, 미국, 중국 5G 투자 수요가 맞물리는 2020년 2분기에는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에 괄목할 만한 이익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또한 실제 피해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한 폐렴 사태로 국내 업체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단기 주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상황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5G 관련주인 KMW나 RFHIC, 에이스테크, 유비커스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반도체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대신증권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올해 1월 서버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2.8% 상승했으며 PC 디램 가격은 1.1% 상승, 낸드 MLC도 3에서 6%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월과 3월에도 추가 상승을 예상한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아울러서 1월 반도체 잠정 수출이 71.6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 하락하며 역성장률이 대폭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모든 반도체 품목에서 수출액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이셈이나 네오셈, 러셀, 성도 ENG, FNS 테크, 어버브 반도체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2월 5일 수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고 남겨주시면 유익한 정보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